한인들도 많이 다니는 뉴저지의 병원 두 곳이 합병을 발표했습니다. 한인 의료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.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. 빙그루드 병원이 해켄색 대학병원 계열 병원으로 합병됩니다. 130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해켄색 빙그루드 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. 두 병원은 뉴저지 주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 승인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합병하게 됩니다. 승인 절차는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두 병원 모두 버겐 카운티의 한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입니다. 빙그루드 병원의 경우 6명의 한인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 매일 약 100여 명의 한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. 언어의 장벽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한인들을 위해 한인 대상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 두 병원의 합병은 한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코리안 센터가 있는 이유가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뭐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이용을 갖다가 많이 꺼리끼시는데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켄색 대학병원은 빙그루드 병원을 합병하는 조건으로 4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새 수술실 확충과 심장치료시설 확대, 외래환자 진료시설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빙그루드 병원 측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병을 통해 뉴저지 전역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계약 서명 이후 진료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재무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뉴저지 주 검찰청과 뉴저지 주 보건국 및 연방 무역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됩니다.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.